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삼성 SDI, PNT, LX세미콘, 대한항공, 한국조선해양, 신세계인터내셔널, 키움증권, 한세실업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한세실업, NC소프트, 인터플렉스, 코리아서키트, LX세미콘, KCC글라스, A테크솔루션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NC소프트 역시 들어있고요. 아톤, 맥스트, 현대차, 기아, 드림시큐리티, 대주전자재료를 선정을 했습니다. MTN은 LS일렉트릭, 동화기업, NC소프트, FNF 홀딩스, GS 글로벌, 휴메딕스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해 보죠. 네. 첫 번째로는 이제 A테크 솔루션을 좀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앵커님께 좀 같이 좀 이야기를 하자면 혹시 삼성전자가 일반 코스닥 기업의 10년가량 주식을 좀 많은 물량을 어떻게 보면 묻었다고 해야 될까요? 10년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예. 2009년도에 매수를 해서 지금 거의 10년 넘었죠. 12년 가까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뭔가 전망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다라고 판단되지 않으신가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A테크 솔루션 지분량을 좀 봤습니다. 좀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그 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지분을 15.9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재미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시중보다 굉장히 저평가되었을 때 싸게 주식을 산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비싸게 사가지고 오랜 기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A테크 솔루션을 잠깐 좀 주가를 보니까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14,850원에 위치해 있죠. 근데 이 회사가 지난 10년 동안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오히려 3,200원 부근까지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공시를 한번 살펴봤어요. 2009년도에 삼성전자가 지분을 매입을 해서 10년 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당시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159만 2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 매수한 일자가 2009년 10월 30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당시를 돌아가 보니까 이 당시 단가가 14,000원 중반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이 회사 주식을 159만 주를 취득을 해놓고 10년 동안 막 80%까지 폭락을 했는데도 안 팔고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니까 이 회사가 삼성전자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 반도체 관련 납품을 하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미래형 산업으로 불리고 있는 애플카 이슈로도 묶여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실적이 크진 않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이러한 잠재력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는 많은 이러한 유수한 기업들이 이 회사의 기술력을 좀 좋게 보고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지금 시가총액을 보니까 1,535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매출이 크고요. 유보율도 굉장히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이 회사가 사실은 시세를 본격적으로 분출했을 때가 그 올 초입니다, 사실상. 지금 올 초에 보니까 한 25,000원대가 또 올라갔었죠. 네, 9,500원에서 25,000원까지 그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력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상승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이 10년 넘게 투자를 했고 한 번 더 이 회사가 뭔가 기술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약간 좀 설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좀 집중을 하셨네요. 네, 자, 그런 것도 있고 또 주가도 삼성전자의 주가 단가는 16,000원대에 지금 10년 전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주가는 14,000원에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잡더라도 삼성전자보다도 우리가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기술적 시세 추가 분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전에 그 모아놓은 그 물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재미있는 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통물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상장 주식수가 1,000만 주뿐이 안 돼요. 근데 대주주 물량을 다 합쳐가지고 제외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회사 유통 물량 같은 경우는 500만 주가량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시세 분출할 때 500만 주 이상 거량을 터뜨리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패턴을 봤을 때는 2천만 주, 3천만 주가량 굉장히 크게 누군가 특정처에서 물량을 모은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 개인일지 외국인일지 기관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회사에 대한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무서울 정도로 모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주식들이 한번 시세 분출을 시작하면 굉장히 무섭게 분출합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좀 갖고 오긴 했지만 관심 있게 좀 강력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은 A테크 솔루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일단 기술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장에 3% 빠지면서 14,850원대인데요. 지금부터 관심주로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대한항공을 좀 가지고 왔고요.
좀 많이 안타깝죠. 항공 관련 기업들 역시나 그 팬데믹에 이러한 타격을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한항공의 좀 실적 추이를 보니까 사실은 팬데믹 이전에도 대한항공은 적자 기업이었어요. 대한항공 같은 건 쭉 그 단기 순익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예. 지금 3년 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익이 흑자로 지금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좀 그 부분을 지켜보니까 어떻게 보면 팬데믹 속에서도 전략적으로 위기를 굉장히 슬기롭게 잘 대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여행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역시나 항공 수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 물류라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류 조달이라든가 수출 수입 과정에서 그것을 대체를 해가지고 항공을 운항을 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 팬데믹 속에서도 위기를 돌파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가 어떻게 보면 다가오는 재료 중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할 만한 재료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최근에 영국 축구를 봤어요. 부럽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네. 정말. 관중이 꽉 찼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네. 그죠? 네, 5만 명, 6만 명 꽉 차 있는데 그걸 보니까 백신 접종에 관한 이러한 그 상승이 높아진다 하더라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 높아지면 충분히 그러한 광경이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사람들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2년 가까이 지금 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거리두기 지속되다 보니까 이 뭔가 마음속에서 억누른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그 소비 욕구가 폭발하면서 더욱더 여행 수요뿐만 아니라 이런 관광 수요까지도 좀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항공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 접근 시 장기 투자처로는 항공주 중에서 대한항공이 조금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경기 보면서 정말 부러웠고요. 또 이렇게 관중들이 환호성을 질러주니까 손흥민 네. 선수가 골도 넣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좀 꿈틀대고 있는 그런 섹터이자 또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행주들도 조금씩 좀 움직이는 흐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기대감 또한 여전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1.94% 떨어지고 있네요. 2만 800원대 흐름이고요. 자, 어떤 종목도 나머지로 볼까요? 네, 인터플렉스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 일단은 개인 투자 입장에서 또는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실적을 봤을 때 4년 연속 적자일 경우에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그 구간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다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그전까지는 테마성 흐름을 타고 한 번쯤은 이러한 주식들도 실적이 좋지 않은 주식들도 어떻다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인터플렉스를 가져온 이유는 애플 테마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플카가 아니라 애플의 그 사업 과정에서 전략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애플은 항상 매년 가을에 신제품 출시를 합니다. 매년 10월에 출시를 하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었고요. 10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점. 자, 이 회사가 애플의 PCB를 납품하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쇄, 회판 기로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다소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 애플의 발주가 이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사정상 취소가 되면서 예. 그 하청 업체들에 대한 이런 어떻게 소위 말하는 이 갑질에 대한 이슈에 묶이면서 조금은 시장에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애플이 신제품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올 가을에도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자, 동시에 이 회사가 그 사이에 만약에 애플 의존도가 높다라 가정을 했을 때 애플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플립 3를 출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엮이고 네. 애플 쪽도 엮이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네. 예. 그러면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발표한 게 하나 있죠. 갤럭시 Z 플립 3에도 펜을 넣겠다. 이 펜 관련주가 바로 인터플렉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삼성과 애플의 사실상 공격적인 이러한 충돌은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슈 속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주식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 회사가 또 그렇다고 기술적으로 나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사실상 52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있고요. 시세 분출 이전의 자리까지 조금씩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식들이 박스권 매매를 하기 가장 좋은 이러한 주식이 아닐까 싶어요. 예. 앞전에 물량도 역시나 잘 모아놨고요. 물량 모으면서 어떻다 박스권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 이제는 다가오는 가을 뭐 지금 사실상 가을이죠. 좀 많이 선선해졌으니까 이 구간 다가왔을 때 슈팅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면서 좀 상승이 좀 급치세가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종목은 인터플렉스 갖고 왔다라는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는 뭐 삼성, 애플 다 엮이는 부분도 호재거리들도 있지만 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힘든 구간도 있는 반면 한 번 오를 때도 많이 오르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시장 흐름 좋지 않은데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네요. 12,350원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반도체 준비했고요. RF 세미를 갖고 왔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모건스탠리가 보고서를 냈어요.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닥쳐올 것이다. 자,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폭락이 나왔고요. 역시나 상반기에 가장 크게 상승했던 반도체 분야가 어떻게 보면 하락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하지만 겁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건스탠리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반도체가 공급과잉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의 반도체가 아니라 AI라든가 다양한 그 기술 개발에 따라서 오히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품질 좋은 똑똑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유로모픽 반도체라고 하는데 예. 이 수요가 증가한다면 당연히 단가도 올라가고 새로운 투자처 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외국계 은행 보고서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일전에 셀트리온 9만 원 할 때 셀트리온 망한다 했던 게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입니다. 지금 네, 오늘은 또 노무라 증권에서 반도체 좋게 또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 결국 지금 시간 지나니까 30만 원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셀트리온도 그렇죠. 너무 막 그런 걸 맹신을 해가지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반도체 공급 과잉보다 수요 증가 확대에 무게를 둔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기술적으로도 시세 분출하고 있는 주식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좀 전에 봤던 인터플렉스랑 비슷한 차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 실현 물량 흔적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박스권 패턴 매집이 나오면서 어떻다 급등 시세가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상 물량 테스트 격으로 볼 수 있고 물량 안 털었고 최초로 시세 분출 전까지 한번 주가가 쭉 빠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겁먹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매수가 현재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 4,200원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RF세미 1%대 강세입니다. 장 출발보다 상스타일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매수하신다면 현재가 4,500원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그리고 목표가는 6,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